여러분 안녕하세요. 또 간장의 MJ입니다. 와, 잔 보이시나요? 오늘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? 맥켈란의 뭐 전설의 레전드죠? 맥켈란 10년 태스크 스트렝스입니다. 도수는 58.1도, 심지어 1리터. 우리 또 귀한 분께서 귀한 수를 또 이렇게. 뭐야, 새 것도 아니잖아. 여러분 이거 한 병에 얼만데요? 지금 새 거를 찾아요.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 단종이 됐고, 이게 10년 CS로 나오다가 그 이후로 그냥 캐스크 스트렝스, 10년 숙성이 아닌 뭐 8년 아니면 12년 그 사이의 원액들을 가지고 캐스크 스트렝스를 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지내다 2017년에 클래식 컷으로 등장을 했었죠. 디자인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는데 맛은 압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도수도 좀 차이가 있었고요. 57도, 58도, 뭐 59도까지 나온 제품도 있었고, 58.1도의 대만 버전입니다. 사실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가격이 일단 너무 말도 안 되게 치솟아서, 숙성 연수도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맥켈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을 이때 정말 많이 보여줬거든요. 오히려 아, 요즘 나오는 맥켈란은,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, 분명히 맥켈란은 이 정도의 원액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걸 뻑적지근한 케이스에 담아서 엄청 비싸게 판다거나, 당시에 이거는 12만원? 또 이 옛날 할아버지 라떼는 같이 얘기하는데 2007년 뭐에 단종된다 어쩐다 막할 때도 12만원 정도였어요. 맥켈란 캐릭터를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 가격이면 너무너무 잘 만드는 쉐리의 명가, 이 이미지를 정말 긴 세월 쌓아오다가 지금은 이제 포장지로 판매를 하는, 뭐 아무튼 제가 막 맥켈란 부티급 2016년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거에는 정말 비할 수 없이 맛있는데,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, 정말 서운한 증류소 중에 하나입니다. 뭐 길게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. 정말 쉐리 폭탄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데, 오히려 이 정도 남았을 때 가장 이런 위스키들은 그 폭발력을 지닙니다. 오히려 어떤 것들은 그냥 두면 나중에 밍밍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맛이 풍미가 바뀌는데, 특히 이런 강렬한 아이들은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 맛이 갖고 있는 그 폭발력을 더 끌어낼 수 있거든요. 와, 색깔 어떡합니까? 정말 감사한 일이죠. 따라 볼게요. 클래식 컷도 2017년에 다시 나왔을 때 굉장히 맛있고 정말 기대가 컸거든요. 그리고 비싸지도 않았고, 10년 CS가 아니어도 이후에 나왔던 CS 정도의 느낌이겠구나 했는데, 2018년 막 2020년 넘어가면서 너무 예전 맥켈란의 고유의 풍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미스 드로노학이 이 맥켈란의 향을 되게 안 좋아해요. 그 꿈꾸만 그런 지하실 냄새, 곰팡이 냄새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, 이 10CS는 드라이한 그 곰팡이 냄새?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, 과일의 향이라든가 건포도 향 이런 것들이 강렬하게 올라오고, 지하실이라기보다는 서재, 도서관 냄새? 저는 이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 있다고 생각해요. 올드 바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묘한 먼지 맛, 그런 게 이건 별로 없고요. 아, 뭐라 하려 그랬는데, 아 정말 오랜만에 이거를 이 향을 맡은 순간부터 너무 좋다 진짜. 와, 이거 뭐라 할 수가 없어. 향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제가 부티크 컬렉션 정말 좋아하지만 그것도 60만원 90만원 정도 한단 말이죠. 물론 이거는 지금 뭐 가격을 말할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뭐 산으로 가버렸지만, 물론 맛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, 맛을 돈으로 사는 데 있어서 너무 큰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합니다. 그렇지만 과연 이게 막 몇백만원 짜리의 맛이냐, 그거는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. 그렇지만 너무너무 훌륭하고 잘 만든 쉐리 위스키의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이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,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매력인 거예요. 예전 쉐리 위스키들은 되게 짱짱한 맛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막 혀가 따가울 정도로 맛이 좀 너무 강해. 알인데 처음에 혀끝만 따갑지 입술로 싹 들어와서 목구멍을 넘어갈 때는 정말 뜨끈하게 아주 묵직한 펀치를 먹이는 듯한 그런 쉐리의 폭탄이 느껴집니다. 콜라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. 콜라의 그런 단맛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쉐리는 단맛이 좀 있으니까, 콜라의 그런 풍미를 여기서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? 10년 같은 저숙성에서 오는 그 엄청난 그 팡팡 튀는 펀치력과 대단한 파워들이 느껴지면서도 뒤로 갈수록 묵직하게 꽉 채우는 쉐리향, 말도 안 되죠. 이 라리끄 잔의 매력은 또 짠을 하는 데 있거든요. 종소리지 종소리. 그냥 맥켈란이 아닙니다. 텐시에스야? 네. 그럼 해야죠. 그러니까. 아, 칼라 봐. 아무리 깊숙이 들이마셔도 이 코 안에 부드럽게 퍼지는, 그러니까. 이 향 진짜 너무 좋아. 이거 진짜 도수가 이렇게 높은데 와, 찌르는 게 아예 없잖아. 그러니까 물론 진짜 술이 요 정도 남아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, 향만으로도 나는 지금 그렇지. 30분씩 보낼 수 있어라고 맞아, 하는데 맞아. 나는 이 술이 약간 그래. 그러니까 진짜 맥켈란 안 좋아하거든요. 맥켈란 안 좋아하지만 딱 요거 10CS만 좋아한다. 큰일입니다. 이거 구할 수도 없는데. 이 천연색인 거잖아. 그렇지, 완전 그냥 캐스크에서 꺼낸 호박 보석 같지 않니? 그러니까 호박색이라고 많이 하죠. 그래서 아, 여기 안에 이렇게 목이 갇혀있는 그 호박 그거 있잖아. 그쵸, 그쵸. 딱 그거보다 오히려 더 진하지. 그치, 그건 좀 노란빛. 근데 이게 되게
금방 떨어진다. 점도가 약해 실제로. 뭔가 술 먹었을 때 알코올에 점도가 좀 약해. 그러니까. 근데 이렇게 내 입 안에서 오래 남아 있는다고? 그러니까 레그가 거의 안 떨어지죠. 그냥 물처럼 그냥.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건가? 그 오일리함이 덜할 수는 있지. 찐득찐득한 그치. 캐러멜의 향 같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. 너무 맛있어?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. 맞아. 그러니까. 맛있는 거니까. 아니 이게 이렇게 찬양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, 근데 어쨌든 지금의 맥켈라는 진짜 좀 혼나야 되고, 이때 맥켈라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죠.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. 제가 지금 세 번째 먹는 거거든요? 뒤에 단맛이 엄청나네? 이런 술을 먹을 때는 혀에서 침을 짜내듯이 한번 이렇게 하면서 먹으면 훨씬 더 풍부하게 퍼집니다. 지금 오히려 삼키고 나니까 입 안에 침이 엄청 생겨요. 입 안에 불려도 이 스파이스가 쫙 도포가 되지만 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, 혓바닥을 엄청 자극해주는, 그러나 자극적이지가 않다. 너무 좋은 게 그런 미끄덩거리는 느낌도 없어. 맞아 그러네. 아주 깔끔하네. 맛은 단데 드라이한. 꿀 발라놓은 나무를 빨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. 그러네. 나무 향도 충분히 나는데 그게 단순히 나뭇밧물이 아니야. 정말 깊숙이까지 그 맛이 배어있는. 떫은 나무 아니고. 그니까. 나무도 굉장히 오래된 나무구나. 이런 느낌의 단맛도 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맛있다. 아니 이게 막 찬양할 게 아닌데. 물론 이 정도로 맛있는 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사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. 그것들을 좀 찾아내고 뭐 탐두 같은 거 뭐 이런, 쉐리뿐만 아니라 버번 캐스크 숙성에서도 워낙에 오랜 세월 내공을 쌓아온 명가들이 많은데, 전설의 드래곤 같은 막 이런 아이를 꼭 찾아다닐 필요는 제가 볼 땐 없다. 그런 거를 제가 소개하는 게 이제 한잔한 MJ의 역할이다. 그러니까 꾸준히 시청해주셔라. 그런 이야기죠. 맞는 것 같긴 해. 위스키 회사별로 내가 좋아하는 숙성 연수가 있잖아. 어떤 거는 되게 비슷한 캐릭터인데 내 입에 어떤 건 되게 맛있었는데. 그치. 어떤 건 되게 맛이 없었어. 맞아. 다 주관적인 거지. 근데 진짜 이건 취향 차이야. 완전 취향 차이. 이런 내 옷 하나 사는 것도 취향 차이인데. 그럼, 그럼. 술도 당연히 그렇고. 그러니까 꼭 뭐 남들이 대단히 칭송하고 뭐 어디서 보기 힘든 거를 너무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입맛에 맞는 걸 찾으시면 된다. 전 찾았습니다. 텐시에스. 그거 아니라고. 맥켈란에서 내가 찾은 나의 입맛은 텐시에스다. 골치 아프다. 행복하다. 아무튼 다음에 또 재밌는 술 이야기로, 네 이런 거 말고, 네 우리 손에 잡힐 만한 술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살루트. 와 소리 진짜 예술이다. 진짜 끝내준다.